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2월 26일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 마태오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주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악은 성실하다. 스테파노의 순교 장면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박해자들은 스테파노가 지닌 지혜와 성령의 힘을 당해낼 수 없음을 알아채자 부지런히 거짓을 수집하고 거짓 증인을 발굴하여 그가 거짓을 말하도록 부추겼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한 것입니다. 선동하고 부추기고 거짓 증인을 세운다. 그렇다면 순교자의 대응은 무엇이었나요? 적대자들이 거짓을 쏟아부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순교자의 최후 진술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담긴 하느님 사랑의 역사를 요약하여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심장에 새겨진 기억이었습니다. 새겨진 기억은 행동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적대자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귀를 막았다고 합니다. 거짓의 범람 앞에서 우리는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박해받지 않은 교회는 누구인가 묵상해 봅시다. 순교자 없는 교회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큰일 아니니 소중히 여길 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박해를 각오하여라. 이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명령하는가를 쉼없이 성찰하라는 당부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이 됩니다. 순교자 없는 교회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수원교구 김현 프란치스코 살리시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활성서 사행시 생 생생하고 활 활기있게 성 성경이 보여요. 서 서로에게 든든한 신앙친구. 월간 생활성서가 매월 여러분 집으로 신앙을 배달해드립니다. 정기구독 문의는 02-945-5986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꼭이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